출전을 했습니다. 이어서도 역시 고등부 충북 대표로 출전하는 홍소연 선수입니다. 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 고등학생이고요. 몸매 교정을 위해서 5살 때 취미로 시작한 선수입니다. 굉장히 일찍 시작했네요. 네, 요즘은 그렇게 많이 일찍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또 방송 보면서 특히나 오늘 같은 전국체전 리듬체조 방송 이런 리본 연기를 보면서 나도 하고 싶다라는 어린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오늘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 중에 이제 올림픽을 보고 시작을 했다는 선수들도 있고요. 네. 시작에 조금 실수가 있었어요, 홍소연 선수. 네, 앞에 실수는 있고, 회전 끝까지, 네, 잘했습니다. 네, 리본이 바닥에 끌리지 않게 끊임없이 움직여줘야 하고요. 네, 업이 굉장히 높고 밸런스 축이 네, 좋은 그런 선수입니다. 네. 스스로도 신체 난도가 자신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시작해서 그럴까요? 네, 그러지 않을까요? 네. 네, 잘 잡았고요. 네. 밸런스를 잘 유지했어야 하는데. 네, 확인. 저렇게 리본 끈으로 잡으면은 그래도 지금 일단 스텝 나갔고요. 일단 네.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확인 잡고 마무리까지. 네, 홍소연 선수였습니다. 점수 계산이 이어지고 있죠. 심판들이 총 몇 명으로 이루어지나요? 지금 난도 심판 네 분, 네. 실시 심판 네 분 이렇게 계시고요. D와 E로 나뉘죠. 네. 10점, 10점씩 해서 총 20점 만점의 리듬체조 경기인데요. 네, 중간 점수의 그 평균 합계로 나눠집니다. 네. 네, 여기서 실수가 나왔는데요. D로 던져서 리스크 난도 0.1에 추가. 가산점이 있고요. 네, 스텝이 엉켰죠? 네, 지금 앞으로 너무 날아가서 그래도 잘 잡았거든요. 놓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실수여도 잘 유연하게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하죠. 자, 점수가 나왔습니다. 10.15점 기록했네요. 10.15.